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포즈 연출 위해서 우리 고민 많이 해오신 배우 세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충분히 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배역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서 무균남 불결공포증 청소업체 CEO 역을 맡은 장성결 윤균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길 오물이 아닌 기로솔 역할, 꼬질이 기로솔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유정 씨. 네, 저는 이번에 그 선결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비서인데요. 그 평상시에 그 성결의 완벽주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잘 보필함과 동시에 또 필요할 때는 직원으로 또 사이다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따뜻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누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비서 이상의 비서, 권비서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배우 유선입니다. 송재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에서 미스테리한 최고운 역할을 맡은 송재림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떠한 사건에 또 들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아무튼 미스테리의 미스테리한 최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분위기 화기애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로서로 한번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윤균상 씨부터 예, 왼쪽에 옆에 계신 배우분들의 매력 포인트를 순서대로 이제 균상 씨는 유정 씨, 유정 씨는 유선 씨, 유선 씨는 재림 씨, 재림 씨는 균상 씨 이렇게 매력 포인트 하나씩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유정이는 뭐 보여지는 걸로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애교도 많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되게 힘들고 먹어도 애가 웃는 모습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아 참 이 친구가 사랑스럽다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해주는 배우라서 전 그게 김유정 배우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정 씨. 네, 우리 유정 씨는 유선 씨의 매력 포인트. 네. 선배님의 매력 포인트는요, 섹시 큐트. 권비서님의 역할에 선배님 맞춰서 이렇게 현장에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도도하고 시크하고 되게 지적인 섹시미?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근데 또 선배님의 그런 일상에서 묻어나오는 소녀 같은 그런 귀여운 매력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든든해요. 제가 뭐 여쭤보거나 좀 힘이 들 때 선배님의 손을 잡거나 그러는데 선배님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괜찮지 괜찮지 확인해 주실 때 굉장히 힘이 돼서 선배님의 매력은 그래서 소녀 같지만 지적인 그런 멋있는 선배님. 야,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녀 같은 매력도 있고 지적인 섹시미도 있고. 네, 섹시한 소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 유선 씨. 네. 우리 재림 씨. 재림 군은 좋은 배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니 재림 씨랑 제가 아직 한 신도 못 찍었어요. 네. 우리 갑순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거의 뭐 1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 했기 때문에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재림 씨는 나랑 친하고 좋은 배우다. 예. 네. 아니 근데 이 친구의 진짜 최고의 장점은 네.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정말 강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차별화되게 자기만의 색깔을 입힐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몸무게를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면서까지
네, 네, 만화에서 튀어나온 순정남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전 되게 박수 쳐줄 만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하면서 캐릭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재림군의 성실함이 늘 정말 든든하고 같이 이번에 작품 두 번째로 만나지만 너무 반가웠고요. 중반부 넘어서면서 저하고 이제 호흡도 있을 텐데 네, 너무 다시 만나서 반가운 그런 너무 좋은 성실한 그리고 예의 바르고 좀 더 해야 되니 예의도 너무 바르고요.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 네, 좋은 배우랍니다. 네. 저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림 씨가 또 윤균상 씨의 매력 뽑아주시겠어요? 우리 균상이의 매력은 저와의 키 케미가 너무 좋고요. 저런 자아도취적인 저런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 연기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연기도 너무 좋고 성격이 너무 털털해요. 그게 매력 포인트고 성격 너무 좋아요. 남자 대 남자로서 만났을 때도 성격 좋은 사람이랑 이렇게 일을 하면은 또 그 에너지가 또 방송에 같이 나오니까 좋은 현장 분위기가 좋은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있는 감독님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의 성격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게 아마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